시민들의 어떤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별을 어떻게 하면은 어너니머스하게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얼마나 또 잘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서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끝으로 도시 미래의 발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이런 코비드 19 같은 이런 위급 사항들이 또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기 관리 시스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공간 센서 인프라 뭐 그 기반의 어떤 그런 시민 참여 이런 식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이상범 교수님 제 맞은편이세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상범입니다. 저희 학교는 천안에 있고요. 저는 네이버시티 인천입니다. 전공은 좀 경영학교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나 좀 고민이 좀 되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프레시할, 새로운 시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제가 사실 나고 대학까지 교육받은 곳은 서울입니다. 그 이후로는 대학원 때부터는 이제 서울을 떠나서 단 한 번도 서울에 산 적이 없죠.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서울에 자주 오자 모든 일은 서울에서 일고, 마찬가지로 요즘에만 생각해 보십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결국, 두 분 말씀 좀 해주고 굉장히 서울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잘 되고, 그 중에 서울 더 잘 될 것이 분명히 메가시티가 되고, 스마트 리진이 되고, 스마트 시티가 될 것인데, 그럼 서울만 잘 되는 곳이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제가 살고 있는 천안, 전부 다 서울하고 지금 이제 한 시간 이내 거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상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화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건 잘 아실 거고.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지역과 상생인데, 저는 또 병학과 교수가 상생만 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혁신을 위한 상생인데, 결국 서울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혁신의 씨앗들을 가져다 서울에서 발전시키고 서울에서 그 결과까지 다시까지 닦은 거죠. 그리고 좀 바꿔서, 자, 혁신의 씨앗을 지역에서도 자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서울에서 키운 다음에 과실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기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 조직도 보면 대기업 위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 벤처 생태계를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다른 곳에서 지역에서 자라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여기에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그것이 다시 과실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결국 저희는 제가 공간에서 잘은 모르지만 경영학 쪽에서는 공간과 혁신을 했을 때 공간이 혁신을 유발시키느냐 혁신이 공간을 유발시키느냐 양쪽 다 상호작용도 유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 상생이 가능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뭔가 SA 정사가 공간을 제공했을 때 제가 공간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구체적인 안을 제기하지 못하지만 아주 뭐 아주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 네트워크의 거점에 있는 무슨 뭐 철도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의 시각들이 여기와 쉽게 접근해서 그 서울의 좋은 인프라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 서울 자체가 테스트베드, 또 지역의 안에서 테스트베드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고 또 다시 또 그게 혁신 자체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 공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끝에 계시지만, 저희 우리 이동희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셔서 좀 어느 정도의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앞에 다 말씀하셔갖고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꼭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오늘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작년까지 4차 산업혁명은 현실로 와 있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게 이제 컨셉이 물리적하고 저 사이버 공간하고 블러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심해졌다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좀 구체화가 됐다고 얘기해서 현실에 와 있다고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실에 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안 하면 좀, 생존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뉴노멀을 정의할 때, 2008년도 금융위기를, 뭐, 교수님도 아시지만, 뉴노멀 1.0으로 보면, 지금은 2.0으로 이제 정의를 할 때, 저는 다섯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언컨택트 있죠. 비대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홍보나에 가신 분 잘 아실 텐데 이 홈은 아랜스 사람들은 되게 자꾸 떠들고 싶어하는 종족이잖아요. 인간은 떠들고 싶어한다는 거는 만나서 떠들어야 되는데 이제 떠들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디지털 공간을 어떻게 공간할 것인가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초자동화가 이제 주연이 될 것 같아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디지털 워커가 생기고 소프트웨어 로봇이 생기고 이미 RAS 같은 경우는 막 주연이 됐는데 그게 이제 되면서 이제 시큐리티가 이제 더 스마트 시스템의 시큐리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독립된 공간에 있지만 소통은 사이버로 한다. 이거를 말하면 도시 문화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공간을 자, 공간답게 활용하는 그게 좀 될 것 같고. 자, 미래 도시는 어떻게 할 거냐 봤을 때, 저희 나라가 진짜, 저는 오늘 좋은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나라는 이미 선도국으로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이 교수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시티 많은 나라에서 오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서울시 평가할 때도 전 세계에서 이미 몇 번 했거든요. 이명박 시장 때도. 이미 가능적으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앞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말랑말랑하게 보여줄 것이냐 선도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 WEF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한 것 같아요? 몇 등한 것 같으세요? 세계 경제혁신 혁신국가에서 2등인 거죠. 독일이 1등하고 미국이 9등하고 일본이 1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굉장히 선도국으로서 이제 인정받고 있다. 그럼 그게 바로 이번에 K-방역도 그렇게 되고 저는 K-2O2 사실 코로나 4개월 동안 재방송까지 붙여놓은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의 낙이고 오늘 저녁도 10시 전에 빨리 가서 봐야 돼요. 그만큼 그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도시는 세상의 변화에 맞게 선도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제 융합과 복합을 구현해야 된다. 융합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해갖고 새롭게 환경을 시킨 거니까 이제 창의 창조 창업적으로 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해갖고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서 서울시에 클러스팅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면 그게 이제 사이버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의 일상화가 되지 않나 말이 되는 건지 송 부장님이 아까 한마디 걸셨기는 저도 꾸역 얘기하는 하이브리드의 일상화가 되지 않나 네, 하이브리드 일상화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뭐, 우리나라 자체가 인프라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 그렇지만 이제 창의성, 어떤 창업, 이런 생태계, 최근에 사실 이제 서울시의 경쟁력이 이제 판교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면서 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생태계 재생, 혁신 생태계 재생도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마지막까지 세이브 했는데 우리 총장님 한번 말씀을 오늘 첫 번째 또 포럼도 했고 그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사실 이 전에 행정학 우리 임승민 교수와 같이 이제 행정학을 하고 있는 행정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디자인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problem solving을 사람들 해야 되는 공간적인 프로그램 수업이라는 게 이제 주로 건축이나 도시 공학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메커니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송기룡 부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번에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래가 빨리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맞은 사람들이 그 주저하고 잘 그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냥 막 여러 가지가 테스트가 막 이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마음 소프트도
사실 이제 재택근무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하셨는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임 교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저는 오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건축하는 쪽에서의 문화적인 문제를 어떻게 빨리 받아들일 건가 작년에 SK가 그 설인동 본사 사옥을 2천억을 들여서 다 고쳤는데 자기 자리 다 없애고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안 입고 그다음에 한 3개 층을 전부 다 뭐 예를 들어 피트니스에 다 사우나 뭐 그다음에 거의 공항의 비즈니스 라운지처럼 24시간 생맥주도 마실 수 있고 아침에 뭐 토스트나 시리얼 다 공짜로 먹을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음악 감상실 도서관 이런 거 다 만들었는데 그리고 호텔 커피숍 같은 식으로 다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 세미나실 중심으로 이렇게 공간을 다 바꾸거든요. 저희 이제 학교도 SK 미래관이라는 걸 만든 것은 뭘 했냐면 한 7층짜리 건물인데 겉에는 고색지는 하지만 안에는 강의실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토론실 한 111개 하고 그 다음에 캐롤이라고 한 1평이 채 안 되는 혼자 집중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바이러스 이런 위협이라는 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일상으로 되면은 언컨택트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랬을 때 저는 생각이 아 제일 필요한 공간이 뭘까라고 하면 지금은 애들 피해서 커피숍 가서 일을 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비행기 파일럿 칵핏 그러니까 조종칸 같은 그런 공간을 한 평짜리로 집집마다 난 자기 개인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또는 이미 일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공간에서 에어샤워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접촉은 더 다양하게 되고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에 가는 것들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것도 이제 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다 개인 공간에서 재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에도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어느 하루 정도는 뭐 서울에 와서 놀지만 나머지는 지금도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말 공부가 훨씬 더 집중도가 높다. 왜냐하면 일할 때는 아무도 안 와, 지금 건드리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일하고 주중에는 주말에 만나서 주말이 한 3일 정도 되면 이제 제가 2005년에 제레미 피켓은 밀라노에 만나서 그 인터뷰했는데 주 3일 근무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194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70시간 근무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은 35시간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제가 반공일 얘기하면 잘 모르겠고 그날은 뭐 반공 교육하는 날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반반하는 건데 이미 몇몇 회사들은 금요일 날을 감사한 분만 그래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공간의 개념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택도 달라져요. 제가 김세훈 선생님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아파트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잠자는 공간은 굉장히 작게 하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그걸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왜 그 옛날식으로 막사식으로 기숙사를 짓냐. 방을 10평짜리 해갖고 2층 침대 만들고 책상도 그러지 마라. 거의 그 캡슐형 호텔처럼 애들이 거의 잠만 자고 나가지 노는 거는 바깥에서 노는데 그러면 공동 공간을 많이 해주고 만약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인형의 아까 얘기한 조종칸 같은 아이들도 학원 가고 거기서 인터넷으로 다 강의 받을 수 있다면 집집마다 개인용 조종칸을 만들어주면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받은 인사는 저희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건축이나 도시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 때에 글로벌 포럼 할 때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서울의 산행환경 포럼 대표를 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서울만큼 전 세계에서 놓치고 있지만 브레인시티가 없다. 글로벌 브레인시티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서울 근교의 지하철역이
제가 세봤더니 지하철을 위해서 봤더니 38개인가가 대학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대학이 이런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인구의 60%가 고등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런데 이거를 산업하고 연결을 안 시키니까 그게 이제 자제하는 고대 앞으로 60년대 영화 찍기 좋은 곳으로 그래 남아있는데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가 있었고 그 스탠플룸의 시스타라고 해서 사이언스 팝을 만들면 거기 스탠플룸 공대를 그로 이전을 시켰는데 그런 서로 연결되면서 미래형 브레인시티가 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도시 차원에서 만들고 그 안에 문화를 집어넣게 되면 엄청난 사실 학교 캠퍼스는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까지도 좀 하면은 미래형 도시를 분명히 잘 만들고 서울은 정말 대표적인 세계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하여튼 많은 아이디어들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지금 스마트시티 쪽 이렇게 정의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휴먼 캐피탈에 대한 중요성도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회적 자본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거기에서 어떤 대학들의 역할들 그리고 대학의 중심이 아니지만 거기에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생태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스마트시티의 어떤 성공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인덱스를 거트로 20개 도시를 다 측정을 해보는데 해보면은 서울시 평가는 사실 인프라나 인터넷이 너무 뛰어나요. 근데 결국은 보면은 데이터도 사실 사람이 만들고 뭐 센서가 만들기는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어떤 퀄리티 측면, 뭐 그걸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사업까지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그렇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많이 못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의 스마트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봤을 때 공간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 포럼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기 지금 진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이렇게 하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